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이번 강의는 블렌더와 서브스턴스 페인터 워크플로우 강의입니다. 사실 매핑 작업을 블렌더 내에서 하신다면 유익한 강의는 아니겠지만, 매핑 작업을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가며 강의를 하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블렌더에서 작업한 오브젝트를 서페에서 임포트하고, 서페에서 작업한 파일을 블렌더에서 세팅하여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서페에서 매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UV 맵의 유무입니다. 현재는 서페가 오토 언랩도 지원하고 있어서 굳이 UV가 없어도 서페에서 오토 언랩 기능을 사용해서 펴도 되긴 합니다. 다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이번 강의에선 펴서 가져가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깔끔하게 매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쉐이드 스무스를 해줘야 합니다. 쉐이드 스무스를 하는 이유는 하지 않았을 경우 면이 각지게 나오기 때문에 보석과 같은 각진 형태로 매핑 작업을 하실 게 아니라면 꼭 해줘야 합니다. 여기 큐브를 보면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다른 오브젝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면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스무스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블렌더에서 쉐이드 스무스 기능이 마야에선 스무싱 그룹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름의 조건이 충족된 오브젝트 팟과 팟2를 FBX로 익스포트를 해줄게요. 파일, 익스포트, FBX를 해주면 이렇게 옵션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로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네이밍은 워크플로우 언더바 0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옵션에서 셀렉티드 오브젝트를 꼭 클릭해 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하지 않은 오브젝트까지 이 파일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익스포트 FBX를 클릭해 주면 블렌더에서 익스포트하는 방법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켜서 FBX 파일을 임포트하겠습니다. 파일 New 셀렉트에서 아까 익스포트했던 파일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 다큐먼트 레졸루션은 쉽게 설명해 UV 사이즈 및 해상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노멀맵 포맷은 OpenGL로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추후 뒤에서 짚어드릴게요. 현재 UI는 제가 임의로 세팅해 놓은 UI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 감안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브젝트가 임포트되면 3D 모델과 UV를 확인하고, UV가 블렌더 상에서 폈던 대로 잘 나왔으면 간단하게 베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사실 베이크란 개념은 게임 분야에서 최적화 때문에 하이 폴리곤의 데이터를 로우 폴리곤에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이 폴리곤 데이터 없이도 베이크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오브젝트만 불러와도 괜찮습니다. 텍스처 셋 세팅스에서 베이크 메쉬 맵스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베이크 메쉬 맵스. 아웃풋 사이즈는 서브스턴스 페인터 내부에서 볼 때의 해상도를 뜻하고, 이번 강의에선 나머지 옵션은 건드리지 않고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 뚜껑 부분인 팟 오브젝트 부분만 베이크를 해줄게요. 베이크 된맵 리스트는 B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잘 보면 우측 팟 부분만 바뀌는 걸볼수 있는데, 팟 부분만 베이크해줘서 그렇습니다. 베이크 후에는 매터리얼을 입혀줄 작업을 할 건데, 우선 매터리얼은 기본 매터리얼과 스마트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옵션만 있으면 매터리얼. 다양한 옵션이 있고 수치 변경이 가능하면 스마트 매터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매터리얼은 베이크가 되어진 맵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베이크가 되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 맵들은 B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메타리얼을 입히면 C 버튼을 통해서 추후에 외부로 가져갈 맵들을 볼수 있어요. 여기 네이밍 보이시죠? 베이스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노멀. 그럼 다시 M 버튼을 눌러 최종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테리얼을 잘 입혀줬으면 이제 블렌더로 가져가 보겠습니다.